운동이 심플 슈팅으로 끝났다. 너네 무슨 몇 팬데? 무슨 몇 패? 내 구승 몇 패네 그럼. 너네 그래서 4승 7패 8패냐? 근데 우리 이제 안 질 것 같아. 아, 그게 아니라 내 네임을 바꾼 거야. 야, 너 훈련 빨리 끝내면 우리 운동 시간인데 뭔 상관이야 그게? 너네 하는데 운동 할 게 없더라. 사장님이 들어. 너네랑 하는데 운동 할 게 없더라. 사장님이 들어줬어. 아니 너네랑 하는데 운동을 할 게 없다니까. 슈팅 10분 쏘고 끝났어 그냥. 좀 봐라. 야 너네랑 하는데. 신경 막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할 생각이고 동생이 와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합을 했던 환경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팀도 그렇고. 아 너 DB 때 했나? 그치. 아 그래? KCC에서 처음 너랑 한 거야? 그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KCC가 워낙 뭐 지금은 비록 하위권이 있지만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형이 터졌을 때 좀 되게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후니가 터지면 다른 선수들도 다 터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일단 후니를 제일 잘 막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상대방 에너지 밀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성 있게 다가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섯 명이 다 같이 수비부터 한다고 하면은 내일 꼭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너가 부산의 팀이었네. 이제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똑같은데 체육관? 아니 원래 따뜻하지도 않았고 따뜻해. 우리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저희 KT 선수들이 오늘 왔을 때 왜 이렇게 체육관 따뜻하지 좀 놀랐던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아, 그런 게 또 있었구나. 네, 그리고 바닥 또 고쳤나? 바닥 똑같아. 바닥 똑같아요? 골대는요? 골대는 우리가 샀어. 그렇죠. 새 걸로. 훈이랑 어쨌든 제가 KBL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 예를 들어서 1위를 뺏긴다면 훈이한테 뺏기는 게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저 또한 1위를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까 팬분들이 되게 좋은 의미로 투표를 해주실 것 같고 한국 농구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으니까 네 답은 한마디 지금 인터뷰를 해보니까 많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훈이가 부산에서도 뛰었고 또 제가 다른 팀에서 또 훈이랑 처음 붙는 거고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아마 보는 눈이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좋은 플레이, 에너지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강조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냐? 택시? 택시.